엄청 맛있어. 어? 뭐야, 내가 계속 나는 남자. 질투가 나는 말을 해. 안녕하세요, 백백입니다. 지금은 퇴근하고 나서 밥 먹고 킴이 좀 쉬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침대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질투 유발 해보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8년을 넘게 사귀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잘생긴 남자가 걸어온다 그러면은 알아서 이렇게 흰자위로 보고 안 본 척. 뭐 예를 들어 인스타 피드를 보는데 잘생기거나 몸 좋은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후두두둑 돌려요. 탁 보면서. 그렇게 저희가 눈치껏 알아서 서로 질투를 유발할 만한 것들은 잘 피해서 서로 매너를 지키고 있는데, 한 번쯤 그런 콘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 킴이 과연 질투를 할까? 최근에는 그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워낙 그런 상황을 서로 잘 안 만드니까. 오늘은 킴이 옆에 쉬고 있는 킴한테 가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몸 좋고 잘생긴 남자들을 쭉 봐볼 거예요. 뭐 봐? 열심히 보고 있을 때 킴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킴이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목표는 질투나 라는 말을 듣는 게 제 목표예요.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사하게도 서프샤크 VPN의 광고를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VPN이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VPN은 IP를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내가 원하는 국가로 IP를 우회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는 국외의 다양한 콘텐츠들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특히나 다른 국가의 더 큰 넷플릭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망고님들 같은 경우에는 BM을 즐겨서 보시잖아요. IP를 우회해서 넷플릭스에 접속하시면 더 다양한 드라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치하다 보면 해외 사이트라고 막히기도 하고, 이러다가 해킹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막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 VPN만 있으면 IP 우회와 암호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망고 전용 링크로 들어가셔서 24개월 구독을 하시면 83% 할인이 되고, 추가로 3개월 무료 이용도 제공됩니다. 30일 이내면 무조건 환불이 보장된다니까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하나의 구독으로 여러 장치에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니 뭐 저희처럼 애인이나 뭐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개이득! 아래 링크 누르시고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 뭐 봐? 응? 재밌는 거 봐. 원호다. 너보다 이렇게 목장 되려고? 완전 섹시하지. 여보도 그렇게 운동해서 섹시해져. 뭐해? 왜? 그거 뭐 그렇게 계속 봐?
아니야, 그냥 멋있고 그냥 섹시하니까 보는 거지. 봐봐, 너는 언제 이렇게 돼? 이렇게까지? 이렇게? 응. 완전 섹시하다. 응, 엄청 섹시하다. 어떡해. 어,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 어떡해. 너무 어떡해. 너무 섹시해서 어떡해. 미쳤어, 근육. 여보도 운동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노는 게 좋아. 어, 뭐야, 여보, 완전. 뭐야, 내 옆에서 딴 남자 보고. 딴 남자 보고. 아니, 그냥 인터넷 서핑 하는 거지. 미친다. 미쳤어, 이거 봐. 네? 뭐가? 빠드룩했어. 어쩜. 어머, 엄청나다. 맞아. 어머, 엄청나. 나도 원호 만날 거야. 원호를 왜 만나? 아, 왜 자꾸 X야? 왜? 어? 나 취미생활 하는 거야. 미친놈, 그게 무슨 취미생활이야? 취미생활! 시부리지. 봄이 완전 레전드 짤이야. 봐봐. 괜히 좋은 척. 어, 그만 봐. 왜? 나 여보 어차피 잘 거잖아. 그럼 여보 호주 간 사이에 나 딴 남자 만나? 인터넷에서 이거 서핑하는 게 무슨 딴 남자 만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여보가 지금 상상 불륜하고 있지. 아니 그냥 동기부여 같은 거야. 나한테는 동기부여. 이렇게 해서 어, 멋있다 하면서 동기부여 하는 거지. 지금 운동 전에 이거 봐, 박사는 진짜 생겼지. 지랄. 미쳤어. 너무 잘생겼지. 유바비? 어. 유바비랑 사겨.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드라마나 보다. 드라마. 어부도 잘생겼지. 유바비는 진짜 잘생겼다고 그랬잖아. 너무 잘생겼지. 아니 나 지금 취미생활 하는. 여보는 메타버스 바람을 피우고 있어. 아, 조용해. 나가서 해, 취미생활. 요즘에 근데 진짜. 이거 그만해. 이거 그만. 와, 진짜 손석구는 웃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 그치? 어, 손석구랑 사겨. 너보다 손석구 좋아하잖아. 난 손석구랑 사귈 거야. 질투가 나는 것 같아? 질투가 나는 말을 해. 질투나 라는 말을 듣는 게 제 목표. 아 그만 봐. 왜 질투나? 어 질투나 그만 봐. 질투나? 그만큼 질투가 났는데? 이만큼. 아니 왜 그만큼 나 그럼 더 말할 상관없네. 이만큼. 이만큼. 아니 그럼 질투가 난 별로 안 났나 보네. 내가 이쁜 만큼. 얼만큼인데 그게. 여보가 나 좋아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나 질투가? 아 씨. 그렇게 질투가 많이나? 내가 여보만 봤으면 좋겠어. 이 여보가 15명의 남자를 봤어. 아 무슨 소리야. 그냥 취미생활인 거지. 나도 그래서 취미생활 좀 하려고. 여보는 안 돼. 안 된다고. 여보 호주 가면 취미생활 좀 하려고. 그 남자 한 사람씩 만나볼 거야. 아! 질투나? 아! 질투나? 여보 너무. 질투나?
휴가 얼마 남았어? 질투 이만큼. 맨날 영상 통화 걸 거니까. 허튼 짓 하지만. 질투나? 아! 근데 하루는 유밥이랑 있고, 하루는 순수보랑 있고, 하루는 원호랑 있고, 이러면 어떡해. 만나준대?